이분들 근데 부모 성 많이 썩고 살았겠다. 많이 썩이고 살았겠다 그래요. 이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 비상하다 보니 큰코 다치겠다. 정을 안 주면서도 이분들이 보면은 정 한번 주면은 저기 하는데 그 사람한테 친구한테 좀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맞겠구나 그러니까요. 근데 좀 자기 자신을 까다로워서 자기 자신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2021년 이제 쥐띠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 건데요. 네. 이에 앞서 쥐띠분들의 성격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분들은 전반적으로요 좀 남이 나를 따르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귀인이 잘 따르고요. 이분들은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안 좋은 상황에도 잘 헤쳐나가는 재치가 좀 뛰어납니다. 근데 좀 자기 자신을 까다로워서 자기 자신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. 26세 이제 병자생 분들의 신년운세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분들 근데 부모 성 많이 썩고 살았겠다. 많이 썩이고 살았겠다 그래요. 네네. 이분들은 이동수가 있다. 이동을 하더라도 연봉이 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? 올라가는 곳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제의가 좀 들어오고 하겠다 하니 이동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결혼 운은요 아직은 없어요.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 비상하다 보니 큰코 다치겠다. 정을 안 주면서도 이분들이 보면은 정 한번 주면은 저기 하는데 그 사람한테 친구한테 좀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맞겠구나 그러니까요.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5월달 6월달 좀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38 이제 갑자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경자년에는 많이 힘들었고요. 신의 바람도 조금 불어요. 힘든 거 하늘에서 감동을 하셨는지 그래도 올해는 신축년에는 좋은 기운이 보이니까요. 꽃이 활짝 핀 형국이니 이동, 진급, 구직, 매매 그리고 또 영업 같은 거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좀 그런 거 처세술이 좋다 보니까 재치가 있다 보니까 영업에도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영업을 하더라도 자기 운 믿고 건강은 관리 들어가자 그러다가 안식처가 좀 필요하신 때 그 안식처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50세 임자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분들은 성격 자체가 부드럽지 못하고 좀 냉정하시고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아요. 자기가 자기를 볶는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데 어우 말은 또 엄청나게 잘하셔. 이분들이 언변이 뛰어나다. 예,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를 이분들은 생각을 빡빡빡빡 하셔요. 근데 쉽게 정을 쉽게 주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. 신축년 중반에 들어서서 지금 좀 아파요. 머리 쪽으로 좀 많이 아프겠다 그래요. 머리 쪽으로는 좀 뇌질환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. 그러니까 아픈 일이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이분들 보면은 어려움은 없어요. 가족으로 인해서 좀 돈이 좀 나가고 자기를 너무 믿어서요. 거기에 투자 같은 거에나 뭐 그런 거에 낭패를 보지 않겠냐 그렇게 나옵니다. 그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62세 경자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분들은 너무 정직하시고 믿음이나 의리가 좀 있으세요. 중요시 생각하세요. 근데 이분들이 좀 보면은 참을성이 많으세요.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근심 걱정 좀 덜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저기 좀 남하고 같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됐건 자식이 됐건 많이 상의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이분들 이별수가 좀 보입니다. 이별수 낙상수 보이니까요. 그거 조심하시고 여행 웬만하면은 여행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정월달하고 정월달, 5월달, 9월달에 좀 실물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잃어버리는 좀 내 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보이니까요.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. 예, 그러시면은 무난한 그래도 신축년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. 자 이제 2021년도 신년운세를 다 풀어주셨어요. 네. 마치신 이 촬영을 마치신 소감. 그래도 경자년에 많이 힘드셨잖아요. 다들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래도 신축년에는 그래도 뭐 바이러스 약도 나올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셔서 신축년에는 활기찬 한 해, 행복한 한 해,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천수궁이었습니다.